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거 꼴뚜기야? 응. 이야, 꼴뚜기 이거. 그냥 초장에다 묻혀갖고, 호로록 호로록 마시면은 아주 쫀득쫀득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싱싱한 생선들. 이건 어머니 광어예요? 보다리? 갑오징어도 있고요. 멍게, 해삼도 있고. 아주 싱싱한 생선들이 많이 있네. 멸치. 멸치죠, 어머님, 이게? 멸치 진짜 맛있겠네, 이거. 멸치. 네, 있고, 이쪽은 또 건어물 사는데. 건어물, 각종 멸치, 다시마, 미역, 김도 있고요. 정말 큽니다, 여기 순천 아래장은. 네, 엄청 큰 생선 어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꽃게인가요? 바닷게인가요? 아, 돌게. 아, 단단하겠네. 돌게. 이게 맛있다는 돌게네요. 돌게. 이야. 이야, 아주 비싼, 정말 먹으면 쫀득쫀득하고 단 새조개네요. 이게 비쌉니다, 새조개가. 새조개가. 아줌마, 새조개 이게 얼마예요? 5만원, 10만원 그래요. 아, 요건 10만원이고요. 새조개가 지금 제철이거든요. 엄청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샤브샤브로 해서 먹으면 정말 싱싱한. 예, 새조개. 얼마 비싼 줄 안가? 그래. 아. 4만원이에요. 2만원 주면 어때? 2만원 주면서 뭐 누가 가져갈지도 몰라. 아니, 언니가 안 사도. 아, 쭈꾸미. 이렇게 사람이 뭐 만화집 팔면 만화에 나온다. 다 남는단가? 사람들이 싸게 주면 불쌍해지더라고. 10만원이 9만원씩까지 갖고 5만원 갖고. 이야. 살았어요, 살아. 내가 다 팔고 남았네요. 아. 진짜 좋아요. 이게 사장님 새조개인가요? 예, 아, 손질해 이게 새조개입니다, 이게. 아니, 이거 따듬만 하면 양이 진짜 많아. 맞아, 이게 많습니다. 진짜 이게. 먹을 게 있어요. 반건조 생선들이 많이 나와있네. 먹음직스럽습니다. 아직 오늘은 한가합니다, 시장이. 손님이 많지가 않네요. 아, 갈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네. 자, 멋쟁이 갈치. 아, 먹갈치요? 먹갈치. 아, 어마어마하게 큰 갈치입니다. 야, 간재미. 홍어. 옛날에 어머니가 이게 봄, 이게 도다리인가요? 도다리, 호박. 이게 봄 도다리입니다. 아, 도다리. 두다리 쑥국 해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뱀장어도 큰 게 많고요. 아, 오늘 버둥어도 7마리 많아. 아, 쌉니다, 우리 사장님. 정말 풍성한 생선들이 많이 있네요. 꽃게도 있고요. 안하고 김장어도 김장어. 안하고 저기 쑥국. 언니가 들어. 조기도 있고요. 꽁치, 또 뱀장어. 와, 오늘 생선들이 양 풍년입니다, 풍년. 아, 좋습니다. 반건조 생선도 있고, 순천 전통시장 5일장 아랫장 풍년입니다. 여기는 삼치,
나 어마어마히 크네요. 홍어. 도다리가 보면 맞네요. 아, 여기는 민물 참개가 섬진강에 참교량 가득 차 있는 바글바글 살아서 요 게장 해먹에도 아주 좋습니다. 밥도둑 이것도 민물 참개 매운탕 먹으면 속이 확 풀어집니다. 민물 참개도 있고요. 또 자라. 이야, 자라가 이거 이제 닭하고 같이 삶아서 용봉탕 해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메기도 있고요. 잉어. 잉어도 있군요. 하지만 민물고기들이 많네요. 잉어. 여기는 자연산 미꾸라지고요. 양식 미꾸라지. 아, 순천 장날 아랫장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